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말합니다. 사람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세포 DNA 구조에 변형이 일어나 세포가 돌연변이 상태로 생존하게 되면서 암 또는 유전 이상으로 발전하여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방사성 물질은 사람에게 매우 위협이 되는데요. 이런 물질은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게 처리하려고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 후쿠시마 폐수방류로 인해 일본을 향한 중국 측의 행동이 매우 논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처리수 해양 방출 이후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산물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교류 사이트에 반일적인 게시물이 허용되고 있어 해양 방출에 강하게 반발하며 반일 감정이 확대되어 일본 제품 불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내 일본인 학교에서는 한 중국인 남성이 돌과 계란을 던지는 사건이 벌어지고 반일단체 여행도 예약 취소가 속출되며 폭력적 반일 시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중국 국가번호 86으로 시작하는 스팸 전화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SNS에서는 중국인들이 일본 후쿠시마나 도쿄의 음식점 등에 항해 전화를 했다는 동영상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항해 전화는 일반 음식점뿐만 아닌 참의원, 대사관에도 걸려오고 있는데요. 오카노 마사타 일본 외무성 부상은 대사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현저히 방해받고 있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였고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은 SNS를 통해 스팸 전화는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중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해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등의 강경한 대책을 바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본인들 댓글 반응 함께 보시죠. 적당히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일본 기업은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일본은 중국에 이익을 주고도 위협받고 배신당할 거예요. 이를 계기로 학술학회 등에서의 협력 모두 배제하고 기술 교류 또한 시급히 멈춰야 합니다. 빨리 처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고 강력한 파방법 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중국에서 철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명 관련 문제이니 전쟁 일보 직전이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중국인 전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이고 개인의 의견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러시아를 교훈 삼아도 중국과 무역하는 장점은 단점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엔저주가 상승을 이용하여 국책으로 중국에서 철수를 권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최대한 중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은 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행동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조직도 있는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일부 관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므로 일본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옳습니다. 동시에 일본 근해에서 남핵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내린 결정에 다른 나라가 민간인 영업장에 방해 전화를 건다는 건 자국에서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일반적 클레임과는 달리 일본 정치에 대해 공격하는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전화는 사이버 공격과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를 비난하는데 코로나 때 일본은 그렇게 비난했을까? 곤란한 나라를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인가? 아니면 일본 근해에서 불법 조업이 안 되니까 비난하는 거 아니야? 민원이 대사관에 가는 건 당연하죠. 문제는 일반 시민 또는 회사에 스팸 전화를 거는 행위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네요. 대사관에 대한 불만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기회인 만큼 열심히 정치에 엮어서 일본을 중국에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필사적인 모습이 있네요. 여기서 어디까지나 일본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책일 거예요. 애들 싸움이 되고 있네요. 일본인은 기가 막혀서 항해 전화를 걸 생각조차 안 들고 있어요. 처리수 방출은 30년간 계속될 거고 중국은 일본보다 고농도의 처리수를 바다로 방출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국민에게 숨기면서 향후 30년간 괴롭힐 건가요? 중국의 불매 운동 같은 격한 반응은 후쿠시마 처리수 방수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삼중수소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들이 한 번 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 함께 꾸준히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